착한 식당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이름 앞에 착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식당들도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착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간판들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PD로서는 저 점검을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아이템도 하려고 했었어요. 저 착한이라는 이름 붙였는데 저게 진짜 착한가? 라는 걸 점검을 해보려고도 하고 착한이란 소위 의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기분은 되게 좋죠. 저희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취재 도중 실제로 착한 식당의 영향을 받아 건강하게 변화해가는 식당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봉평의 한 메밀 음식 전문점. 여기 그 100% 메밀로 메밀국수 만드는지. 네, 저희는 전부 다 100%예요. 여쭤보려고. 네. 네. 들어오세요. 이곳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100% 메밀을 이용해 메밀국수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메밀 가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인. 곱게 분쇄된 하얀 메밀 가루는 밀가루와 촉감이 비슷합니다. 그냥 일반 막국수 가루 받아갖고 했는데 이제 순메밀로 해달라는 사람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반죽해갖고 해줬어요. 예. 그러다가 완전 저희가 100%로 돌아간 게 먹거리 X파일 나온 이후에 바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전부 다 100% 하게 됐어요. 예, 예. 김윤희 씨는 지난 2012년 4월 착한 메밀국수 편 방송을 보고 100% 메밀국수로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메밀국수를 메뉴화하지 못한 이유는 메밀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순메밀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메밀이 하얗다 보니까 이 밀가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X파일 나온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제 메밀에 대한 지식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메밀국수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00%를 전부 다 하게 됐어요. 메밀의 고장 봉평을 찾는 손님들에게 100% 메밀국수를 대접할 수 있게 돼 행복하다는 김윤희 씨. 100% 메밀국수로 바꾼 뒤 찾아오는 손님도 더 많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100% 메밀국수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 다른 쪽에서 먹는 거하고 다르게 그 순메밀이라 그래서 네, 맛있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더 고소한 맛이 느껴지고요. 네, 음식을 드신다는 생각에 그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제가 또 음식을 할 수 있는 또 기쁨이죠. 네. 경기도 일산의 한 국수집. 이곳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밀을 사용하며 건강한 변화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세요? 예. 아, 사장님이세요? 제가 착한 방송이네, 착한 식당. 칼국수 편인가 대우 경상북도 어디쯤인 것 같은데 직접 밀 농사 지으셔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국수집을 하는데 자꾸 밀가루 이게 안 좋은 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소화가 안 되고 뭐 아예 안 먹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건면을 쓰다가 나빠게 생각을 한 거죠. 교수님 계기는 그거 보고 싶은 거죠. 그거는 그동안 대부분의 식재료는 대부분 국산으로 고집해왔지만 밀가루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방법도 몰랐고요. 생산지가 어딘지 잘 몰랐고 그전에 그 방송하는 거 보고 아 우리나라도 우리 밀을 재배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알아본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 밀의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게 아니 포장된 거. 네, 없어서요. 우리 밀가루가 지금 보리고기처럼 6월 중순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딸려서 이거라도 가져왔습니다. 급하게. 소포장 가정용 우리 밀은 업소용에 비해 20-30% 비싼 상황.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이 비싸죠. 소포장인데 안 비싸겠어 당연히. 근데 어떻게 해요? 약속인데. 내 자신하고 약속이잖아요. 네, 일이 많잖아요.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김재필 씨는 우리 밀로 국수를 만들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밀로 처음 국수를 만들어 손님상에 올리던 날의 기분을 절대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행복했어요. 이제 제대로 된 먹거리를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밀 국수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먹고 나서 소화가 우선 잘 됐고요. 몸이 이렇게 부대끼는 게 확실히 없어요. 일반 면하고 다르게. 예. 김재필 씨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 음식 먹고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다른 데서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자극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아지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먹을 거리가 많다는 건 좋은 거죠. 그 먹거리 엑스파일 그 방송되면서부터는 먹거리 엑스파일에 나온 착한 식당들 따라하는 그런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착한 식당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착한 식당이 식당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꾼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착한 식당 바이러스는 지방 도시로도 확산됐습니다. 지난해 포항시에서는 천연조미료 사용하기와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포항시 캠페인의 핵심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음식점을 육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운동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업소가 약 89개소가 자율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포항시는 자체 검증을 통해 건강음식점을 선정했습니다.